이 영상만 보면 여러분이 어떤 레이저를 맞아야 될지 알게 될 거예요. 요즘 리프팅 레이저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나 SNS 보면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서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과연 내가 뭘 맞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요즘에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 온다, 레비나스, 티타늄, 투피에스, 센서티. 추문해, 추신. 오늘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아, 주인공? 아, 주인공 버프를 받으셨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좋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피부타입에 따라서 맞아야 될 레이저가 다 다르기는 해요. 본인한테 딱 맞는 레이저를 받아야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실리프팅 부럽지 않게 말이죠. 오늘 레이저 리프팅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ollow me. 리프팅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겉껍데기를 굽는 고주파 계열의 레이저가 있고요. 깊은 층에 있는 진짜 탄력층인 스마스를 굽는 레이저가 있어요. 스마스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제는 하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껍데기를 굽는 고주파 계열의 레이저는 써마지, 덴서티, 올리지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잔주름을 감소시켜주고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피부 속 콜라겐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깊은 층에 스마스를 굽는 레이저들은 울세라, 슈링크 등이 있어요. 얼굴이 처지지 않게 가장 세게 잡고 있는 게 스마스층인데요. 이게 나이 들면 점점 탄력을 잃고 처져요. 사실 안면거상 수술할 때 가장 중점으로 당겨서 묶어주는 층이 스마스층인데요. 그렇죠. 여기를 잘 당겨줘야 진정한 힘의 리프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깊은 층에 있으니까 수술로 이렇게 열고 깊이 들어가야지 이걸 만날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 나오는 이런 울세라, 그다음에 슈링크 이런 장비들은 네. 들어가지 않고 껍데기에서 쏴도 깊은 네. 층에 도달할 수 있게 그렇죠. 참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마스층이 보통 한 4.5mm 정도 깊이에 있는데 그 정도 깊이 타겟에 맞춰서 거기를 초음파로 빵 때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초음파로 네. 몸속에 있는 요로결석 이런 건 네. 깨잖아요. 그쵸. 그런 원리네요. 자, 이제 나이에 따라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20대 초중반에는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처진 것 같다고 느껴도 사실 안 처진 거예요. 그게 우리 네. 환자분들이 20대 초반인데 저 얼굴 처졌으니까 올리고 싶어요 라고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 안 처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도 이렇게 좀 카리나처럼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원래부터 조금 좀 느슨한 듯한, 처진 듯한 그런 느낌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타고난 어떤 체형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리프팅을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방 흡입이나 윤곽 주사 또는 탄력 레이저 중에 지방 꺼지는 그런 레이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볼살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얼굴을 올리는 거는 좀 안 맞아. 그리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는 슬슬 관리가 아니라 이제 본격 관리를 해줄 때가 됐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돈 슬슬 돈을 쓸 때가 됐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슈링크나 덴서티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내 얼굴이 좀 빨리 처진다 싶으시면은 한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내 얼굴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처짐이 네. 많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본격 노화 커브가 시작 때는 때죠. 사실 그때도 좋을 때인데. 그쵸. 사실 좋지.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 그때도 그럼, 좋을 때. 좋지.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체중이 왔다 갔다 하면 더 빨리 쳐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울세라 같은 좀 강력한 초음파 계열을 시작할 때가 됐죠. 얼마마다 보시면 좋을까요? 보통 1년에 한 번? 좀 많이 쳐졌다? 한 두 번까지도. 볼살이 많다? 두 번? 좋아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피부 표면의 탄력을 위해서 덴서티나 써마지 그리고 스킨부스터를 좀 열심히 할 때가 됐어요. 스킨부스터요? 뭐, 리쥬란이라든가 뭐 주베룩 같은 것들. 이런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시술들이 사실 뭐 라인을 확 올려지지는 못하지만 피부가 좀 쫀쫀하고 잔주름이 좀 적어야 어려 보이니까 이때부터는 좀 필요할 수 있겠어요. 40, 50대 네. 이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좀 슬픈 얘기지만 다 할 때가 됐죠, 그냥. 열심히. 슬프다. 열심히 해야죠, 이제. 열심히 하셨습니까?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저는 네. 30대 중반까지는 네. 지금 후반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좀 많이 쉬었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렇죠. 요즘에 울세라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볼살 유무에 따라서도 리프팅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볼살이 없는 사람은 사실 잘 안 쳐져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이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좀 처질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처지고 그리고 네. 볼살이 많아도 마른 사람보다는 좀 더 처지고. 근데 이제 볼살이 없는 사람도 턱라인의 처짐을 개선하고 싶다면 역시 울세라나 슈링크 이런 초음파 계열이 잘 맞아요. 근데 좀 얼굴이 말랐다 싶은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마음껏 네.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얼굴이 마른 사람은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계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을 좀 꺼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게 볼살도 없는데 이제 소중한 볼살 지켜야 되거든요. 못해요, 저는.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여기에 볼살이 없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없애려는 건 네. 밑이잖아요. 네. 근데 워낙 마른 사람들은 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그냥 너무 얼굴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말라 보이니까 저도 사실 여기가 살짝 불만이거든요. 근데 또 뭐가 불만이세요? 또. 불만은 아니고 네. 살짝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여기까지 없어져 버리면 너무 말라 보일까 봐 일단 좀 참고 있어요. 사실 볼살이 없는 분들은 크게 볼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워할 네. 필요가 그렇게 네. 많이 없는 게 어차피 덜 쳐졌으니까 아, 또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해요. 막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병원에 네. 올 때는 네. 막 그 편안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네. 오늘 꼭 내가 내 얼굴을 위해서 꼭 뭔가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딱 네. 이런 걸 못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뭔가 확 개선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안 된다고 하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기도 네. 하거든요. 처짐이 좀 덜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렇죠. 처짐 덜하니까 꼭 하진 않으셔도 돼요 라고 네. 보내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항상 슬프게 받아들이지 여자 마음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볼살이 많은 사람은 일단 탄력보다 지방을 좀 줄이는 게 먼저예요. 잇모드나 윤곽주사를 지방을 좀 줄이고 나중에 볼살이 좀 줄고 나서 쉐입을 잡는 이제 울세라나 슈링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굴형을 바꾸고 싶다면은 울세라나 슈링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지성 경우에는 보통 피부가 두껍죠. 처짐이 있다면 울세라를 먼저 고려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성, 건성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좀 지성이고 네. 건성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 가까이 가서 한번? 한번 가시죠.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모공이 좀 넓고 피부가 유분이 많고 좀 이렇게 했을 때 잔주름은 아무래도 지성은 좀 덜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볼살을 잡아도 좀 두껍게 잡히고 그렇죠. 이 반대가? 건성인가요? 건성이죠. 건성은 피가 좀 얇고 이렇게 하면 잔주름 잘 생기고 좀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런 지성은 덴서티를 받아도 노화 예방이 되지만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어릴 때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건성은 보통 피부가 얇죠. 그래서 피부를 일단 껍데기를 좀 두껍게 하는 이게 얇아지는 거를 방지하는 게 조금 필수예요. 낯짝을 두껍게 그래서 덴서티나 써마지 그리고 스킨부스터 리쥬라인이나 주베륵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결론! 밀당을 잘하시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결론은 본인에게 잘 맞는 레이저를 해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레이저로 처짐을 미리미리 예방하면은 실리프팅을 해야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처진 사람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처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나는 한 방에 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많이 처지면 나중에는 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가도 뭔가 늙은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노화가 오고 천천히 처지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 레이저 리프팅 장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레이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아,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말이 막힐 때가 있지.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